반갑습니다. 새로 나온 SRPG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리메이크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나온 그 스퀘어 에닉스의 게임을 살짝 이제 리메이크했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요거 새롭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ZX의 대충 스토리는 저도 몰라요.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보면서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보면서, SRPG라서 옛날에 고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향수를 고전 게임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 안 보이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채팅창이 왜 안 보이지? 채팅. 채팅이 안 보여. 왜? 채팅이 안 보이지? 잠시만. 됐다. 이제 됐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방송 새롭게 껐다 켜야 되는 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초보라서. 자, 전란의 시대 재택이네야.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려 한다. 얘가 딱 봐도 주인공 같은데? 자, 제 생일로 하겠습니다. 제 생일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왜 채팅이 안 보이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뇌룡의 달이네요. 7월 25일이 제 생일인데, 뇌룡의 달의 12일. 자. 당신은 이제 긴 여행을 떠납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성격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게, 뇌법도 안 해봤네. 다음 귀국도 한번, 뇌법으로 한번. 함께하는 사람, 저는 소중한 가족. 좋다, 좋다. 당신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무슨 수단을 취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났다고? 사자의 파견. 일단은 사자부터 파견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에게 승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란의 종결. 진실을 받아들인 용기. 사상이 다른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인망.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인망으로 통치하는 스타일이 MBTI INF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유성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세계의 평화. 자신의 행복인데. 저건. 당신은 어느 신의 가호를 바라나요? 뭐야. 얼음의 신 류네람, 화염의 신 조쇼넬? 얼음의 신 류네람. 얼음의 신이 좀 예쁜데? 류네람이, 이거는 솔직히 예쁜 애로 해야 되는 게 국룰이지 않을까? 무슨 신인지도 아무도 몰라. 번개의 신도 좀, 난 뇌룡의 달이니까 번개의 신으로 가야 되나? 이 가면 뒤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 화염, 얼음 아니면 번개다. 수력발사님 맞지 않을까? 류네람으로 가보겠습니다. 류네람 씨가 그래도 약간 얼굴을 보여줘서. 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이게 스토리가 꽤 감명 깊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스토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거 배틀사가 에피소드. 와, 옛날 그 고전 냄새 난다. 그쵸? 딱 지금 방금 그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스토리 스킵 안 하죠. 처음 하는데 어떻게 스토리 스킵해요? 그래도 몰입을 해야지 사람이. 나레이션이요? 나레이션 해드릴까요? 내가 읽어줘야 되나? 근데 이게 풀 더빙이더라고요. 풀 더빙?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무슨 나레이션? 야, 이거 오프닝 이것도 봐야 되나? 이건 넘겨도 되죠? 이건 오프닝 크레딧 아니야? 엔딩 크레딧 같은 게, 어떻게 넘겨? 아, 이거 봐야 되는데? 그치. 고전 게임 특! 이런 거못 넘김. 이거 봐야 함. 이거 못 넘겨. 그냥 강제예요. 선택지 없어. 그냥 봐야 돼. 그냥 보세요. 고전 게임 특 이런 거못 넘김. 뭔가 누르면 넘겨질 것 같긴 한데, 뭔가 지금 딱 봐도 지금 세상이 평화롭진 않다. 그죠? 세상이 혼돈해. 혼란스러워. 굉장히 혼돈스럽다. 뭐, 제작자분들 성함 나오시고요. 챕터 1. 정녕 나에게 이 손을 피로 물들이라는 건가? 대님, 정보通りだ. 란스로트의 야롱이 現れたぜ. 랜슬로? 바이슨? 와갔다. 네사. 나노베. 역시 やめよう. 네. 私たちに勝てるわけないわ。何言ってるんだ、母ちゃん。またとない絶好のチャンスじゃないか。だって、たった3人であの暗黒騎암흑기사団団。なんて、無茶もいいところよ。3名 VS 암흑기사団。姉さん、奴らだって油断してるさ。おじけづいたって言うんじゃないだろうな。俺は一人でもやるぞ。어허. 야메로요, 바이스. 이스기다. 이거 바이스가 좀 자신감이 넘치네요. 얼마나 센지. 입만 산 놈이 아닌지. 좀 저런 애들 특이 거의 입만 산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바이스 얼마나 셀까? 딱 봐도 바위에 계란 던지기 아니야? 약간 플래그 세웠는데 벌써부터? 바크람의 힘을 일시적으로라도 약화시키게 된다. 일단 뭐 바레리아 전도를 征服したがっている 갈가스탄이 움직이다스니違いない. 게임 보이스 사운드. 아, 네, 죄송합니다. 좀만 올려드릴까요? 落ち着いたばかりなのにまた戦争を起こそうっていうのね. 지금 괜찮으세요? 좀더 올릴까요? この状況のどこが落ち着いたって言うんだ、カチは。 俺たちウォルスタ人はまるで虫けらのように扱われているじゃないか。 울스터인. そうさ、奴らは俺たちに死ねと命じてるんだ。だからって戦争なんか始めたって、私たちは負けるだけ。死ぬのがオチよ。奴らが来た。 挟み撃ちにするぞ。 데니무와 후로에 回ってくれ. 이걸 다본 다음에 좀 옵션을 볼수 있겠는데? 지금 사운드 적당한가요? 소리? 얘네들이 뭔가 암흑기 사단인가 봐. 바이스? 자, 지금까지 나온 애들. 요 올백머리가 바이스. 랜슬롯. 랜스로스 슈르틀라? 잠깐만.
시작하는 건가? 배틀이 시작하면 턴이 짧은 유닛부터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 저랑 목소리가 겹치면 게임 소리가 묻혀요. 으흠. 게임 소리 좀만 더 올려드릴게요. 뭐 아는 내용 같아요. 아는 내용은 좀 스킵합니다. 적의 어택 턴일 때 L-Shift를 눌러서 어택 턴에 개입하면 스테이터스 확인 등의 일부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잠깐만, 옵션을 못 들어가네? 여기서 좀 올려야겠는데? 아예 좀 많이 올렸는데 괜찮으려나? 일단 해보고 좀 너무 게임 소리 크면은 줄여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데님 레벨 1인데 카노프스, 랜슬롯, 워런 딱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보다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들이 그냥 엑스트라 캐릭터가 아니고 일러스트가 있어요. 일러스트가 각자 보유 일러스트가 있네요. 우리 바이스 잘생겼어요. 근데 바이스 잘생겼고 카츄아도 이쁘고. 근데 이 계란의 벽 어떻게 움직이지? 그렇죠. 처음에 한번 참교육 당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데? 뭐야? 왜 안 움직여? 카메라 주자? 아, 옵션이 있네. 마스터 볼륨을 좀 올려주면 되나? 지금 너무 크지 않나? 그럼 또? 빨간색 띄우는데? 보이스 재생 온. 너무 커요? 지금 어때요? 사운드? 나는 잘 모르겠네. 괜찮아요? 오케이.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야, 움직여! 예. 얘 왜 안 움직여? 잠깐만, 나 뭐 아 그러네. 이동 키를 눌러야 되네. 오케이. 아, 오케이. 확인 됐다. 대기 눌러주고. 얘 바이스는 내가 안 해도 된다. 君たちは 何者だ? 어? 俺たちは ウォルスタ解放軍の戦士だ。 みんなの仇を取らせてもらう。 仇だと? 随分と手荒な歓迎だな。 なんだ? ガキじゃねえか。 待て。 我らを知っているのか? 人違いではないのか? お前はランスロットだろうが。 なら確かに俺たちの仇だ。 いかにも私の名はランスロットだ。 なぜ私を知っている? 1年前にこの町を焼き払い 住人を殺したのは お前たち暗黒騎士団だ。 暗黒騎士団だと? 어쩐지 암흑기사 랜슬롯인데 너무 착하게 생겼더라. 머리가 딱 봐도 정직하게 생겼잖아. 우리たちは 요해의 仕事を 求めて この島に 아니, 사람 이름이 유익이냐? 뭐야? 나의 이름은 란스로트 하밀턴. 아니겠지? 뭔가 제노비아 왕국의 세기. 무슨 뭐 종족이나 그런 걸 뜻하는 거겠죠? 오라 카노프스. 아, 이름은 랜슬롯이 맞네. 근데 아무 기사는 아니네. 아, 이 사람은 카노프스. 나는 오르몬.
先生術師でございます。ワロンムン、ジョン。私はミルディン・ウォルホーン、同じくゼノビアの騎士です。騎さん、俺の名はギルダス。そんなに怖い顔しないでくれ。そんな違うなんて。ああ、パイス。騎士様、謝罪いたします。そしてどうか私たちに力をお貸しください。詳しい事情を聞かせてもらおう。312号、我らとてこの地を初めてなのだ。그런것같은데요。아군들확률이좀높아보이는데。바이스바이스명길어졌네。진짜아무기사였으면오늘대사상차리했는데。 아카츄아승려고요。누나아선택지가있네요。오내가뭔가선택을해가지고엔딩을그고를수있나본데약간선택지따라서엔딩이달라지는것같아요。엔딩이듣기로는엔딩에 ABC 요렇게있는것같던데。1번은무례한행동을용서해주시기바랍니다。완전정상인。2번은바이스바이스화누나방심하면안돼。근데이거는좀얘네들이거짓말하는걸수도있지않아。약간합리적인지금바이스가우리가선입견이바이스가꼴통이다완전멍청이다라는선입견을갖고생각을했는데얘네가진짜란스롯이라면암흑기사방심하면안돼도조금합리적인것같은데일단은속마음을감추어무례한행동을용서해줘。진짜그렇다고생각해도그쵸。일단겉으로는믿는척。 ここは暑い。さあ、どこか別の場所へ。진짜성기사인지몰라。では私たちの隠れ家へ行きましょう。何のもてなしもできませんが。ガルガスタンの勢力に立ち向かうにはそもそも頭数が足りないのです。それは私たちウォルスタも一緒だけど、バクラムはその弱点を補うため。バクラム、ロディス、ウォルスタ、地域、이름이많이나오죠。そうして本国から派遣されたのが暗黒騎士団。아로디스의아무까기사단이있는데동맹맺어서바크람을보호하러온듯。대충ロスローリアンはローディスの君主サルディアン教皇直属のこの騎士団。16ある騎士団の中では最強と言われる。教皇の信頼も厚いとか。다죽여야되는건아니겠지。しかし彼らの実務は隣国の情報収集であったり秘密工作といった公にはできない任務ばかり。暗黒騎士団とは。しかし何だってそのロスなんと。じゃあ、あんたたちはどうしてこの島にやってきたんだ。バイス、マルチャルギ。この島をバレリアをゼノビアのものにしたいからじゃないのか。ローディスもゼノビアもこの島で戦争、代理戦争を俺たちにさせようってことじゃないのか。ああ、デリ戦争。やめなさい、バイス。言い過ぎよ。약간뭐강대국이요나라를통해서자기네들이싸우면은피해가크니까제3국을통해서약간지금러시아뭐아그건좀비유가我々は確かにゼノビアの人間だ。しかし今は王国の騎士ではない。我々は追放された。ゼノビアへと왔는데추방당했대。俺たちは罪人なのさ。죄인이다。もう帰る故郷はないんだ。だから俺たちは仕事を探…そんな話信じられるもんか。これは俺たちの戦いなんだ。分助長인가요？分助長。혹시분노조절장애가있으신지。おやしなさい、バイス。もういいわ。騎士様。옆에서다뜯어말리는데혼자서그냥。センナキこと。와렌스로이사람부처인가？君たちはこれからどうするつもりだ？와대단한데？이걸찾는다고？
이걸 참아? 아르모리카 조원이 돌아와래다 롬웨이 공작을 도와주게 3스택 참았어. 일단 롬웨이 공작? 롬웨이 공작とは 君たちの 리더. 아니야, 친구 나보다 많아. 두 명이나 있어. 벌써 뎀님이랑 얘 뎀님 한 명 있잖아, 친구. 우리たち 월스타진 전인의 리더다. 아, 리더가 한 명 있는데. 이 가네니 나리소다나. 悪かったよ 確かに俺たちだけじゃ無理だ あんたたちの力が必要だ そうと決まれば全員 동료회담? ちょっと待って 城には私たちに戦… 카츄아는 싸움하기 싫은 느낌? 君は どうなんだ? 아, 역시 주인공인 내가 결정해야 되네. 당신들의 힘은 빌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은. 무조건 1번 할게요. 僕らだけでは 무리です. 무리입니다. 꼭 도와주시면 お貸しください. よし. 決まったな. では, 준비에 取り掛かるとしよう. 진짜 2번 했다고 진짜 얘네들 없이 가는 건 아니겠지? 고인물들은 아마 그런 플레이도 하실 듯. 이런 게임 고인물 고이시면은 2번 골라서 요 세 명으로 옛날에 그 뭐죠? 삼국지 있잖아. 제갈 군영전인가? 그런 게임도 막 1레벨부터 14일 그 군영에 들어가서 이 애 둘은 남매네. 카츄아랑 주인공이랑. 고멘네. 아나타와 止められるわけないのに. 데모 약속して. 네산から 離れないって. 네? 아, 연기 좋습니다. 나니 야텐다. 민나 마테르소. 안마리 오토토와 아마야카. 스코시 다마테이테. 오토토와 아나타. 바이스 다들 무시하는. 戦いたくて戦ってるんじゃねえよ。あの人たちを当てにし、あいつらをここへ入れた。利用できそうだから、あなたみたいにガを通すだけの脳なし。私は。 친구 주인공 한 명이 끝인가? 랜슬로 일행 다섯 명이 게스트로서 부대에 참여했습니다. 월드맵에 표시된 마을이나 성 등의 거점으로 아군을 이동시키려면 이동하고 싶은 거점에 커서를 맞추고 스페이스를 눌러. 편성 커맨드. 이제까지 이야기나 등장인물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워런 리포트. 뭐 이런 거 알려주네요. 지금 우리가 있었던 마을이 항구마을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르모리카 성에 가서 지금 우리 뭔가 반란 조직의 리더인 공작 어쩌구를 구해야 되는 듯. 자, 편성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요 데님 씨가 주인공이고, 뭐야, 얘는 카운터? 아, 워리어구나. 직업이 다 있네요. 프리스트 보니까 힐이랑 뭐 엑소시즘, 고온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전형적인. 얘도 힐러네? 팔라딘 레벨이 4? 3이구나. 에스트 로맨서. 뭐 발탄? 발탄인데 뭐냐 얘. 도끼랑 활을 써서 발탄. 화이트 나이트. 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나이트도 아니고 화이트 나이트는 뭐야? 다크 나이트도 있다는 뜻이. 자동정렬, 레벨 높은 수, 돌아가기. 워런 리포트 한번 눌러볼게요. 아, 뭐 이런 게 나오고. 연습도 있네, 연습. 연습. 상점 안 되고, 시스템 커맨드. 그리고 자,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르포모리카 성에 가서, 성은 여러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속으로 전투합니다.
다음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게임의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다. 공략이 끝날 때까지 성의 거점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장할 때, 저장하려면 ESC 누르고 톱니바퀴 누르면 되나 보네요. 자, 지금 저장 한번 할까요? 이거 하고 웰컴 있고 저장.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듯? 기사마라 知ってるぞ. 고리한테니스쿠 게릴라다나. 야로도마. その가기야 2000ゴールド의 賞金組だ. 난이도는 제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난이도는 이가 1마스의 幅의 강이나 점프 できるんだ. 한가짜리 강이면 점프할 수 있게. 어, 진짜네. 다시 점프 마이의 高さと 同じか. 우리たち 유역진은 高さや 지형에 관계없이 유역진이라는 게 종종인가 봐. 아, 얘는 날개가 있네. 네모. 아, 어쩐지. 통으로 와다메라도 해. 어, 얘는 뭐가 있는데? 날개가 있어. 비행하는데. 오, 재밌다. 옛날에 네오 다크 세이버 같은. 감시를 고다때와 이케마세. 진짜 재밌겠는데. 스바야쿠 우고키타이 나라 무다나 코도우오 토라나이 코토데스. 이동은 소노 쿄린. 이런 게임 특. 아타크 타운을 츠네니 카크닌 스루요. 턴이 가장 빠른 애를 잘 빨리 잡아줘야 돼. 우리 턴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1회의 아타크 타운에 유닛에 대해 소레라노 커맨드의 사용 순서는 상관없다. 이동하고 전투하고 이츠데모 캔슬. 공격이 닿지 않을 때는 취소하고. 스테이지의 스타트. 스테이지 시작 지점에서는 MP가 0. MP와 강력한 마. 친절한 설명. 어, 시작됐다. 어, 1단 왔는데? 됐는데? 랜슬롯, 확실히 랜슬롯 기사단장이 내가 잠시만요. 이거 옵션을, 잠깐만, 옵션이 아, 그리고 속성마다 뭔가 있네요. 빛과 어둠은 이제 그냥 될 수 있고, 바람이나 땅은 뭐 이런 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플레이 속도 보통. 난이도는 설정할 수 있는 그게 없나봐. 난이도는 고정이네. 고정입니다. 난 지금 현재로서는 데님 요 친구만 움직일 수 있나 본데? 맞나? 자, 요거를 눌러서 이동.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무기 공격, 돌 던지기를 할 수 있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기. 어? 대기했더니 30 아이템을 얻었네. 아, 귀여워. 아, 느낌 좋다. 옛날에 이런 네오다크 세이버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참 재밌게 했었는데. 스킬은 액션, 서포트. 액션, 서포트, 오토 스페셜. 先ほど 発動 오토 스킬은 행동 전에 오토 스킬은 행동하기 전에 발동. 얘는 지금은 거의 전투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가면은 제가 직접 움직일듯. 아, 편성 커맨드에서 마법을 장비할 수 있다. 잊지 말라. 클래스 체인지 するには 텐숍. 클래스 체인지를 해도 레벨은 그 ままだから. 전투가 어렵다면 클래스를 바꿔보는 것도 좋다. 소콘토코. 오케이. 확인. 기와리프 など 소모품을 사용したい 時は 전투에 3, 장비수는 4つ. 와, 세다.
얘는 데미지 6밖에 안 달아. 대기어 공격する 前に 相手の エレメント 속성은 바람, 땅, 번개, 물, 불, 여름, 비, 어둠. 例えば 와, 이거는 나중에 외우면 될 걸? 될 거야. 유닛とだけでなく ユニオンにも レベルがある. 유니온 레벨? 유니온 레벨은 그건 뭐지? 유닛의 레벨은 유니온 레벨을 레벨은 유니온 레벨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 확실히 우리 팀이 엄청 세. 기사 랜슬롯 기사. 롱웨이 기사마라 게리라. 어? 작전이었나? 서포트 스킬은 제가 이동할. 램포트 포스 呼ばれ歩行を移動する敵ユニットがこのパネルへ 아, 걸어서 이동하는 적군이 이 패널에 침입하면 このようなサポート 스킬は 自分の クラスや バトル 턴을 아예 종료시켜 버리네. 개사기인데. 아이고. 우리 유익인 씨 한 대 맞았어요. 어, 데드샷 뭐야? 여기로 가서 때릴 수 있나? 볼게요. 아, 안 된다. 돌 한번 던져볼까요? 돌 던지기로 얘 마무리 가능? 아, 1단 안 돼? 안 되네? 참기를 얻었지? 바이스 보여줘, 바이스! 와, 바이스 센데? 딜 70? 어, 근데 바이스 내 집이 약하네. 바이스 2만 산 놈은 아니었나 봐. 생각보다 딜이. 다마사레요가 다마사레마이가. 가짜인가? 그럼 그럼. 가르가스탄. 기니스르나 바이스. 이마와. 야카마시. 데님이 そんな 言い方 しないで. 아나타노 코토 심파시테이루 다케잖아. 아, 군유스님 반갑습니다. 데님은 왜 바이스 같은 애랑 친구해 주는 거지? 하던가요? 도법? 도법은 엔딩 봤어요. 형천 잡고, 일단은 천원산 올라가기 전 단계까지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천원산 나오면 다시 하지 않을까? 일단 귀국파라는 요 게임 끝나면 다시 할 거예요. 전투가 좀 빨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투는 좀 빨리 돌릴게요. 이게 전투가 너무 느리면은 템포가 좀 느리니까. 너무 빠른가? 어, 좀 너무 빠른데? 아, 대사 스킵 너무 빨라요? 대사 스킵 좀 더 느리게 해드릴게요. 바이스のことなら気にしないで. 어, 음성을 좀 들어야겠어. 네산. 僕なら 大丈夫. 어, 미안해요. 나가이니 集中しよう. 지금은 주인공 캐릭터 장르만 조정할 수 있어요. 주인공 캐만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튜토라서 그런 거 같아. 튜토라서. 얘가 저기지? 똥. 쇼트소드. 오! 딜 센데? 역시 주인공이야. 맞아요.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감명 깊다. 이런 게임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연령대지면은 요런 게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가져오긴 했습니다. 저도 요런 게임 또 좋아하고요. 요번에 한번 재밌게. 양로왕. 사이버 양로왕. 공수부터 컷. 심화.
얘는 고유 일러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나 속았네? 아, 워런은 우리 팀은 다 고유 일러스트인데. 와우, 법사 짱이다. 법사가 짱인데요, 님들? 법사가 딜이 미쳤어. 오, 청동투구? 어, 이거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임, 고전 게임 특, 진짜, 요런. 어어, 아야, 전투 끝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오오오? 이거 먹어지겠지, 설마? 일일이 발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네. 다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겠지, 뭐. 이게 옛날에 그 삼국지 조조전 뭐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조조전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다 하나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조조전 같은 거 하시면은 이제 한 대 때릴 때마다 데미지 넣을 때마다 연결전 조조전 데미지 한 대 넣을 때마다 이제 경험치가 살짝 올라가지고 그걸로 애들 적 애들 체력 채워가지고 한 대 때리고 체력 채우고 한 대 때리고 그건 이런 건 아니겠지 이 게임은. 요시, このまま 나카에 진입するぞ. 용진してくれ. 아, 명장이죠. 진짜 명장이죠. 데니무たちは あまり 무리をするな. 俺たちの 後ろに いればいい. 아, 사운드 어떻습니까? 그 제 목소리 말고 이 우리 인게임 대사 사운드 어때요? 괜찮아요? 자, 저장 한번 해주고. 성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해드리면은 지금 오신 군유스님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냥 별거 없고요. 뭔가 이제 요 발람구 게릴라 친구들인데 여기 성의 공작이 리더예요. 공작이 리더가 잡혀있어서 지금 같이 구하러 온 겁니다. 지금 게릴라 방랑군들이 지금 요 성을 침입한 거예요. 그 게릴라가 저희 주인공이고요. 기사 아그레스트. 야, 최대한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잡목들 내가 잡아줘야겠다. 어? 아, 아직도 내가 요 애들 조종을 못하네요? 자동으로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전투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바이스라는 친구가 이제 주인공 친구인데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현재. 데님이 주인공이고요. 얘가 올백머리한 인게임에서 올백머리한 애가 바이트인데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국의 기시요. 도코노 모노카. 나제 코노 시마노 아라소이니 가카와르노다. 코레와 와레와레 가르가스탄토 워르스타노 후소노 다이요리 츠즈쿠 아라소이. 에니시 나키 모노노 크루치 데와 나이. 불리하니까 제발 가줘. 너 때문에 우리 불리하잖아. 지금 호소하는 중. それとも 기코라모 로디스 のように この 바레리아를 望むのか? 아, 부럽다. 요즘 방어 철 아닌가요? 我らは 국을 捨てた 者たちだ. 故に 자신의 心情で この 若者らの 手助けをしている. 俺たちは 傭兵の 仕事を 探している. あんたが 雇ってくれるのかい? 我々は 我々の 力のみで ことをなすのだ. 요소모노노 치카라나도와 히츠요나이. 진짜로? 괜찮겠어. 너네 질 텐데. 코우샥토야라오 타스케테 호비오 모라우 토시오. 나무도 얘네한테 돈 준다고 안 했는데. 너네 무급이야. 타카우노카 오로카나 나라바 코코데 하테르가 요이. 자, 전투 시작.
얘들아, 아 얘네들 데리고 오지 말걸 그랬나? 얘네들 안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긴 했거든요. 어? 막타 나이스. 어 내꺼야 내꺼. 막타 놔줘 나. 슉. 맛있다. 어 그런가 본데? 어 지금 딱 봐도 불리한데 돈 얘기 꺼내자마자 갑자기 말 바꾸는 거 보니까 돈 없나봐. 어, 딱 봐도 돈 없죠. 이 활이 진짜 약해 보인다. 어? 오. 이거 좀 먹어볼까요? 얘가 지금 적군인가? 누가 적군인지? 얘 이거 모르나? 휴. 아 이거 볼 수가 있네. 얘가 다음 턴에 이동하거든?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안 먹어도 되겠지? 일부러? 일일이? 안 먹으면은 뭐 텐창이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어? 카메라 워킹 어떻게 하더라? 카메라 조작을 좀 바꿀 수도 있네요. 이렇게? 오 오 이게 나은데? 살짝 지금만 오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네. 오 세세해. 아 막타를 때렸어야 되는데. 아 막타 아쉽고 막타 내건데 까비. 얘는 날아다녀요. 튜토리얼 단계라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나중 가면은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대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응? 얘는 대사도 치네. 오. 나중에 좀 멋있는 스킬도 배울 듯.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한 거 보니까 나중 가면은 멋있는 직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얘를 아마도 잘 써야겠는데? 얘가 유일하게 비행할 수 있거든요? 비행할 수 있는 애라서 요런 높은 곳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그냥 귀여워. 아가레스를 막타를 쳐야 되거든? 자, 얘는 좀 남겨놨다가 막타 먹는 걸로. 자, 다음 아가레스 움직이고 얘 움직이니까 잠깐만 내가 아가레스 한 대 때려놓자. 한 대 때려도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나도 일조 얘들아. 이게 경험치가 전투 끝나고 들어오던데요? 전투 끝나고? 지금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 죽였다. 이게 킬마다 경험치가 많이 들어오는 거면 끝나고 나서 좀 킬 많이 한 애들은 경험치 더 들어갈 텐데 한번 봐야겠다. 토탈 207 먹었거든요?
아, 그렇진 않네. 그냥 경험치는 동일한 듯? 서로 똑같이 먹네요. 막타를 많이 쳤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바이스. 아, 참치캔 맥주님 반갑습니다. 바이스, 요 친구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추아도 뒤에서 힐만 했거든? 근데도 44씩 똑같이 먹는 거 보니까 막타를 쳤다고 뭐 많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닌 듯. 소나타라노 오카게데 로 가라 데루 코토가 되었다. 로네 공작이 우리 팀 리더예요. 가사네테 감사시오소. 아링가토. 빠박이네. 토쿠니 데미무야. 소나타노 요나 워르스타노 와카키 노호니 스쿠와레타 코토와 지츠니 요로코바시. 소나타라와 카미가 와레와레 워르스타니 츠카와시타 기보노 시샤니 치가이나이. 응? 워르스타노 미라이와 아카루이. 공작殿下の 부지를 知り 미오 히소메테이타 도우스타치가 次々と 시로에 아츠마테이마스. 가르가스탄가 세메테 쿠르마데 이쿠바쿠카노 유요가 아로. 사실 랜슬롯 기사 단장들이 다 타이세오 타테나오사네바. 도코로데 이국から 기타 기시たちよ. 지요와 기타가 소레와 마코토카? 이츠와리 데와 고자이마센. 와레라와 미나 군이오 오와레타 모노데스. 하타시테 소우카나? 타토에바 소코노 오와 이카가카. 2년마에 키덴다노 오코쿠가 탄조시타토키 지도자의 가타와라니와 츠네니 오우노 요나 센세이 주츠시가 있다. 확실히 공작. 란스롯토 도노모 세이키시단노 단조토카. 아는 게 많아. 소시타 오코쿠노 타테약시타타치오 키덴다노 오와 이토모 간탄니 테바나스노카? 그쵸. 범죄자 친구는 당당한데 너무? 소노 요나 마도시가 있다토와 키키마스가 의심 좀 해봐야 돼. 구해줬다고 생명의 은인이긴 하지만. 로디스 교국가 로스로리앙을 파견. 그치, 합리적인 의심하잖아. 내가 말했잖아. 제노비아 오국은 또この島を 호시ているので. 뒤에서 뒤통수 찔 것 같은데, 랜슬롯? 징하우というなら, 그쵸. 나중 가서 뒤통수 세게 한번 맞을 듯. 아니 얘네들 그리고 엄청 셌거든. 아까 기사 뭐지? 얘네 그 로네 공작 구할 때도 이렇게 센 애들이. 忠誠を誓うべき対象がいてこその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랜슬로 왠지 위험한 놈이다. 소노 미하타오 상하시데오리마스. 기덴노 코토바 시카토 쇼메이시테모라오소. 호비오 토라스. 소레토 코노 시로노 케이고토 헤이시노 군렌오 기덴니 마카세요. 요이. 뭔가 랜슬롯의 원하는 대로. 사테 데니무야. 소나타노 치치와 고리아테노 신부であったな. 이젠 이치도다케 오와이시타코도가 알. 소메나 카타데아타가 고리아테노 군와 지츠니 잔넨데알. 치치노. 이에. 고리아테데 신다 히토비토노. 미나노 카타키오 토테 쿠다사이마세. 공작殿下. 와카테이루. 와카테이루톤. 시카시. 얘네 둘이 남매인데 카츄아랑 베니미가 남매인데 아버지가 어떤 전투에서 사망했나 보네요. 소다. 소나타로 카이호군의 도시토시테 다케데와나쿠 아르모리카노 세시키나. 그래서 원수를 갚으러 가는구나. 기시. 소나타라 와카키 에이유타치가 기시となれば 워르스타노 결속은 타카마루. 소시테 공작 직속의 유격대로서 활동するのだ. 도다. 引き受けてくれぬか. 물론 오세노 통리니. 그런 거 같은데. 오프닝 때 막 불 지르고 그런 그 마을 같은데. よろしい. では
시장. 아 이제 시장인가 보다. 진짜 시장. 기사단 이름 뭐로 할까? 저희 주인공 이름 기사단이거든요. 뇌룡 기사단이 처음에 정해져 있는데. 아 어렵다. 우리가 기사단을 키우는 것 같은데? 뚫딱 기사단? 뚫딱스. 자, 님들 빨리 창작의 고통을 같이 즐겨요. 아, 뭐라 하지? 양로원단? 탑골 기사단. 탑골 그 공원에서 장기 두는 사람 있거든요. 탑골 기사단 어때? 탑골 기사단. 아니면 뭐로 하지? 아, 좋은 이름 없을까? 독립을 약간 우리 그 생일에 따라 기사단. 맞아요. 생일에 따라서 제가 생일이 7월 25일이다 보니까 뇌룡 기사단 원래 처음 이름이 뇌룡 기사단이더라고요. 처음 이름이 뇌룡 기사단. 생일에 따라 그래서 지금 그냥 뭔가 컨셉 느낌을 잡으려고 제 창작 욕을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기사단을 이름으로 할지. 나 이름 짓는 거 잘 못해가지고. 뭐가 좋을까? 나중에도 바꿀 수 있나? 기사단 이름? 일사단? 나, 클럽?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이요?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나이트 클럽? 약간 필당 냄새도 나면서, 괜찮은데? 약간 이게 또, 한글로 하면은, 기사잖아요, 나이트가. 괜찮은데? 나이트클럽. 아니, 뭐야. 나이트클럽 하겠다고요. 내룡 기사단 말고요. 아니, 뭐야. 나이트클럽 한다고요? 어? 왜, 내룡 기사단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답정너였어? 아, 됐다. この名はいかがでしょうか? 良い名だ。そなたらの活躍を期待しているぞ。早速だが、南西のクリザローという町へ行ってもらえ。저기요너무갑작스러운데この城の監督官であった史実師ニバスを我が騎士団の長レオナールが追っているのだが。ナイトクラブで一個뺀단어번思いのほか敵が強く手こずっているらしい。すまぬが、クリザローへ出向き、レオナールを援護してもらいたいんだ。クリザローへ무슨시체술사가있는데、거기레오나르라는기사가가서죽이려고하는데、그것좀도와달라。さて、出かける前にこのアルモリコで兵士を補充し、나보고직접기사단병사들을충원하고무기랑방어구사서준비하고가라。오우리로네군자은근부자인가봐。오3만원이나준다고？부자였네。구하기잘했다。お任せください。我らオルスタのために必ず任務を果たしてまいります。그바이스입니다。약간분노조절장애있어요조심해야돼나중에한건할듯勝利と栄光がもたらす나중에한건할상이야저거
君たちのおかげで雇い主が見つかった。ありがとう。おかげだなんて、そんな。こちらこそ感謝しています。これから公爵の部下の救出に出かけるそうだな。一緒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のが残念だ。あ、勝ち안가네렌슬로。命だけは大切にするんだぞ。たとえ負けたとしても命ある限り次の機会は必ず巡ってくる。命ある限り次の機会が。死んじまったらおしまいってことさ。もちろん僕らは死ぬつもりなんてありません。死ぬために戦うわけじゃない。生きるために戦うんです。あ、살기위해서싸운다。そうだな。아까바이스가한소리랑똑같네。くれぐれも無茶をするなよ。괜히친구가아니네요。바이스도이거똑같이말했는데。はい。コーラがゴリアテの英雄と呼ばれている若者か。公爵殿下の救出を深く感謝する。皆を代表し改めて礼を言おう。あなたは。私はラビニス・ロシリオン。公爵殿下に仕える騎士の一人だ。レオナールを助けに行きたいところだが、他の任務があってね。残念だが、キコーラに任せよう。任せておけって。この城を取り戻したのは俺たちなんだぜ。本当にそうならよかったんだな。どういう意味だ。彼女のような騎士様がこの城の敵を引きつけてくれたおかげってことよ。ゴリアテの英雄なんて呼ばれてますが、それが僕らの力だけじゃないことはよくわかっています。勘違いしないでほしい。私はキコーラに期待しているのだ。長く続くこの戦乱を終わらせるためには皆の心を一つにしないと。キコーラの活躍は皆を勇気づけた。俺たちを英雄と呼び英雄に仕立て上げることも布石の一つって言いたいんだな。それが不服なら戦いに勝つことだな。自分の手で運命を切り開くのだ。자신의손으로자신의운명을개척。라비니스さん、あなたも死なないで。殿下から軍資金を賜ったそうだな。出発する前に装備をきちんと整えるといいだ。出발하기전에제대로준비하라。武器や魔法はもちろん。武器、防護具、魔法、装備品。そう。あいお、スキップ해버렸다。すみません。上から目線の嫌な女。여자들과기싸움하는중。윌리가부대에가입하려고합니다。아아까공작이부대몇명몇명준다더니어그사람인것같네요。가입。네。앨리스가이제얘는활이네요활아처아까활쏘던사람들얘는이제고유일러스트는없고그냥설리버얘는마법사네요얘는힐러힐러인가힐러네아까보니까시체술사라고했거든요시체술사어얘는룸펜서처음보는데번개가달려있어해방한거점이마을혹은성일경우상점과연습커맨드가추가됩니다상점에서는아이템이나주문서를매매하거나새로운유닛을고양하고몬스터유닛을매각할수도있다옥션경매할수도있다는데연습에서는배틀훈련을할수도있습니다연습에서는어택팀의편성이나전투도중에후퇴할수있다뭐야연습에서는전투전에유닛의레벨을올릴수있다고아연습에서는경험치를획득할수있어제명은불필요한유닛을처분할수있고요클래스체인지는유닛클래스변경할수있고필살기도있네필살기도있네요나중에필살기보는것도쏠쏠하겠다편성들어가볼까요수동정렬데님바이스카츄아월리앨리스설리번아이보리피셔
레벨이 최대 3레벨이네? 아까 업했나? 상점. 안타까이. 요거는 다 파는 것 같네요. 소비품 좀 볼까? 아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다 사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엑스트라들 같아서 이 힐이나 좀 사주는 걸로. 개 비싸네. 10개만 살게요. 그리고 시체 회사라고 했으니까 해독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3개만. 이거는 유니 부활은 해줘야겠는데? 이거 있어야 될 듯, 3개. 뭐가 이렇게 많아? 클래스 체인지 필요하다. 워리어, 위자드, 위치, 클레릭, 룸펜서, 발키리. 돈 많으니까 좀 사볼게요. 유닛 고용도 할 수 있네. 자, 잠깐만. 레벨 3. 뭐가, 워리어가, 우리 유닛이 어느 정도 고용할 수 있나? 총. 네. 패드도 지원하고요. 스위치도 지원할 거예요. 이라샤이. 마다 기대 그래. 스위치에서도 할 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도 되고요. 액박 패드도 지원합니다. 우리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걸까? 이거는 전투마다 다르겠지? 좀. 몇 명까지 나갈 수 있는 거야? 悪いな。 어? 뭐야, 얘는 왜 안 나가? 총 보니까 8명. 앞으로 8명 더 하나. 바이스랑 카츄아가 안 나왔으니까 얘네는 왜 게스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여섯 명, 여덟 명이라고요? 그러면은, 여덟 명이면은 따로 영입 안 해도 되겠는데? 연수 점프거든요, 연수 점프? 배치가 농수 8이네. 근데 카츄아랑 바이트 있어서 따로 영입 안 해도 됐대. 연습 점투 한번 해볼까요? 유닛 고용해서. 역시 위저드가 짱 아닐까? 위저드 하나? 카오스? 뭐야. 내가 정할 수 있네? 나 무슨 신 했지? 얼음의 신 했는데? 노스르네. 2009 싸네. 마이도. 남자는 실전이라고요? 근데 저 연습을 하면은 경험치 준다는데요, 경험치. 한번 해보게. 얼마나 주는지 한번 해볼게. 얘는 월스터인이네? 뭔가 다른가? 월스터인이 나 주인공이랑 똑같은 종족이죠? 갈가스탄이는 월스터인이랑 전쟁하는 종족 아닌, 그거 아닌가? 얘는 왜 여기 있지? 롤라로 하나 해야겠다. 속성이 또 다르네. 캐릭터들마다 속성이 살짝씩 다르네요.
여기까지 하고 위에 설명 나와요. 얘는 레벨 1이네. 연습 한번 금방 끝낼 것 같아서 연습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기사단을 움직이는 게 처음입니다. 아까 첫 번째 스테이지 거기네. 내가 이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동하고 행동하고. 어? 아 고용할 때. 어 법사인데 스킬을 안 끼고 왔어. 이런 씨 큰일 났다. 얘는 쉬어. 법사인데 스킬을 안 끼고 왔네. 얘도 무기를 끼고 왔어야 되는 건가? 아 고용을 했더니 대기 실전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은 스킬 못 써요. 이게 WP라고 해가지고 이게 쌓여야 돼. MP라고 해야 되나? 헤드샷은 아직 안 났네요. 님이요, 님이요. 쇼트고 이게 아마도 화살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이런 고지대가 있는 거 보니까 높은 데서 아래를 쏘면은 데미지 더 들어가거나 좀 그런 게 있을 듯. 그렇죠? 아까 날라다니는 애 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버클러도 있는데? 버클러는 뭘까? 아하 그냥 방패로 때리는 거구나. 아 일단 전부 전진 배치. 잘 모를 땐 전진 배치지. 얘네들 스킬을 좀 보면서 전진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요번에 쩔 좀 받자. 명상이 기본 오토 패시브 스킬인데 저거를 쓰면은 이게 속성이 좀 있던데. 어떤 속성은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가고. 봐야겠다 이거. 어? 속성 어떻게 보지? 그 아까 이거 누르니까 나오던데? 아 뭐야? 때려봐. 번개한테는 뭐가 강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 어 잠시만 얘는 파워 궁병이구나. 궁병 미래부터 법사부터 높은 데로 올라갈게요. 미스 나이스. 얘는 마검사라고 했거든. 마검사 때리자. 우리의 주인공. 주인공이 엄청 세요 생각보다. 뒤에서 맞으면 또 데미지도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얘로 몸빵 한번 해주고.
패링? 패링도 있는데? 오, 뭐야. 오, 카운터 발동? 아, 얘네들 법사르들 스킬을 껴놓고 해야겠다, 다음부터. 이거 튜토리얼에서 알려줬는데 까먹었죠? 체력이 뭐가 달았는지도 좀 봐야겠다. 우리 체력 다른 애들 보는 법이? 피셔가 좀 달았네요. 피셔 휘해주고. 아까 요 친구 뭐야? 아니 아니 아군도 때릴 수 있네? 아니 뭐야? 아니 어이없 아니 아니 얘 때리려다가 내가 때려지네. 어이없네. 진짜 뜯기려 버렸네. 도전자. 아 이게 핑킬이 되는데? 아 얘 브론즈 스피어 상이 좋지. 오 이거 빡센디? 가서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알겠다. 이제 근접 애들은 한 조명 여기다 남겨놔야 돼. 이거 뒤찌르는 플링이 들어오면은 우리 후방에 법사들 이런 애들 다 죽거든요? 약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습 전투라서 그렇지 아마 제 생각인데 이 게임 한번 죽으면은 다시 안 살아날 것 같은데? 그쵸. 차라리 마법 못 쓰는 법사를 얘가 마법 못 쓰는 법사 됐나? 가까이 가서 때려줘야 돼. 방패로 때려볼까? 방패에 데미지가 안 나온다. 오서가 마법 못 쓰는 법사긴 하거든요? 오서 1에서 오서가 괜찮아. 죽어도 돼. 2,000원 밖에 안 해. 싸, 싸. 때려. 부끄러워. 아, 근데 어차피 안 죽어요. 연습전투라서. 아, 법사 스킬이 이게 가려져 있으면은 못 쓴다. 그쵸? 맞는 건 아니네. 이렇게 이거 잘 생각해야겠다. 그쵸? 이게 적이나 방해물이 있으면은 아예 못 써버리는데.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전한 데서 이렇게 쏘면 얘가 맞는 거야. 보이시죠? 우리 팀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쏘면은 얘가 맞아. 얘가 울리가 맞아요. 그래서 얘를 때려야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복사가 안 되긴 해. 복사가 안 되네. 복사가 단점 장단점이 있네. 활은 대신에 다됨. 활은 뭐 복사도 되고. 활이 좋은데? 활이 생각보다 좋잖아. 이러면 얘는 살짝 빼줄게요. 체력 없다. 그러게요. 재밌는데? 피해를 얼마나 올라가냐. 일단은 법사 먼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법사를 먼저 컷. 우리도 이거 엘리전이라고 보면 돼. 우리도 법사 안 지키고 쟤네도 법사 안 지키고
레벨 1짜리 2,000원짜리 법사 컷당함. 근데 2,000원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이게 실제원이었으면은 죽은거죠. 사실 저런 애들 샌드백으로 좀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님이 뭐 오르긴 했는데 못 봤어요. 뭐 오른 거지? 나도 봤어. 뭐가 레벨이 올랐다는 건가? 얘 때문에 스킬을 다 못 쓰네. 얘 누구지? 얘를 쓰면 얘가 맞겠지? 그렇지. 룰라는 좀 죽어도 돼요. 아 근데 레벨업 시켜주고 싶은데 좀 빼자. 400. 카운터 되게. 카운터 조심. 헤리 체력 별로 없습니다. 얘가 보스인데 궁수가 진짜 좋은데? 마법 메커니즘 좀 신기하긴 해. 그러니까는 광역기 없으면 궁수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데미지도 궁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딜이? 현재까지는. 마법을 쓴다 해서 막 엄청 딜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 한 번. 괜찮아? 뭐 되는 애였어. 죽어도 되는 친구였어. 오케이야. 아씨. 근데 승려는 데미지가 1이네? 너무 안 들어왔어. 다음에 할 때는 좀 근접 캐릭터 몇 명을 놔두고 해야겠다. 뒤에 후방 지켜줄 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연습 전투 안 했으면은 아까 뭐 누구? 시체 수류탄 잡으러 와서 다 죽었을 듯? 승려 죽는데? 자, 쇼트보 개사기예요. 그리고 고집에서 연습은 실전같이 사망은 안 한대요. 죽진 않는데. 팔은 또 고지대에서 때리면은 데미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창이, 내가 보니까 창이 광역 공격 안 되냐? 창? 두 명 한 번에 못 자름? 공격, 광역 공격 되나 본데? 되네요. 창이 좋은데? 연습 경기에서는 죽어도 사망하진 않는데. 연습 경기에서, 근데 다음, 나중에 실전에서 사망하면은, 아, 샤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사망하면은 죽진 않아요. 근데 다음에 실전에서 사망하면 죽을 듯? 어! 죽었다, 쟤. 죽으면 경험치를 못 받는 걸까? 설마? 연습 경기긴 하지만, 지금, 쟤는 마법사 창 쓰는 애는 좀 좋아 보이는데? 없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샤넬님.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채팅 쳐주세요. 마무리합시다. 그런 것 같은데? 파이어 엠블럼, 파이어 엠블럼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이건 안 된다, 야. 완전 곡선은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데 고지대이면은 요렇게 화살을 이렇게 포트리스처럼 직사 요렇게 곡선은 안 되네.
위로 올라가거나 그래야 될 듯? 어, 이래도 안 돼? 뭐야. 아예 뒤로 빠졌어야 되나? 아, 예, 스폰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토리는 거의 이 게임 뭐 스토리가 다 대부분이 게임이다 보니까 박격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얘가 절묘한 위치에 숨었어. 클릭을 잘못하는 것 같다고요? 이게 안 되는데요? 써봐? 봐봐, 범인 밖에 있는 패널이네. 제가 궁금한 거 질문 드리면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잠깐만, 화면 좀. 이게 낫다.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가서. 화면 돌리면 됩니다, 그냥? 이거 화면 돌리는 단축키 없나요, 단축키?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요거구나. 아, 이렇게 되네. 창이 너무 좋다, 창. 얘 뭐야? 내 하나만 죽으면 끝입니다. 어! 미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저도 오늘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우리 주인공을 마무리하자. 그러니까 마법이 후반에서는 좀 모르는, 광역기 배우고 그러면 모를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어, 야, 얘, 이 새끼는 이 벽이 있는데도 이걸 때린다고? 대단한 놈인데, 이거? 뭐 하는 놈이지? 우르르 뭐야, 이거? 뭘로 때린 거야? 이게, 저도 좀 어지러운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게, 고정이 안 돼, 아예. 미안해요. 아예 고정이 안 돼. 나도 좀 어지럽네.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아예 안 때려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요 상태로 다음에 이게 고정이 되면 되는데 또 이 기본 카메라로 바꿔줬다가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와, 화살이 진짜 좋다. 슝? 뿅? 자, 연습 전투 풀려. 연습 전투인데도 분명히 우리가 유리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우리 팀? 와, 뭐야. 이 스킬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러게요, 신기하다. 나중에 광역기 배우면은 마법이 그래도 더 쓸만할 것 같은데. 어? 어, 어디 갔지? 1, 2, 3, 4, 5, 6, 7, 8, 9, 10. 어, 얘네 왜 레벨 3 됐어? 아, 전투 한번 하니까 3 된 거야? 얘는 워리어거든요, 워리어? 뭘 낄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마법사 한 명 있는데. 그러게요, 잘한 것 같아요. 어? 장비를 사줘야 되나 본데? 그리고 아까 소비 소모품도 좀 스킬은 뭐야? 와 굉장히 다양하다. 뭐야 마이티 임팩트? 무슨 스킬이야 이게? 아 거미나 도깨비의 근접 무기에 의한 공격이 반드시 크리티컬 히트하며 100%의 확률로 명중하며 반격도 안 받는다. 그리고 스킬도 뭐 격투, 단검, 검, 양손검, 도끼, 망치, 고온 채찍, 활, 석궁, 협궁. 굉장히 다양하네. 협궁 배워놓을까? 이거 스킬은 계속 배울 수 있는 건가? 뭐야? 양손검 마려운데? 스킬은 뭐지? 아 그냥 끼워놓으면 되나봐. 협공은 쓰면 아 레벨 오르는 그런 건가. 액세서리 뭐 다 껴져 있고요. 그러니까 레벨 쓸 때마다 레벨이 좀 올라 막 오르나 봐. 지금 시체술사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시체술사? 나는 시체술사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독을 쓸 것 같긴 해. 얘는 격투네요. 얘도 마이티 임팩트 쓸 수 있네. 뭐야 아 얘 마이티 임팩트는 검이나 도끼만 할 수 있는데. 야, 너는 그냥 궁수해라. 아 궁수가 아 이거 안 되는데. 궁수는 양손검이네. 양손인데 양손? 뭐야 이것도 레더 센스터스도 양손이야? 그냥 껴라 그거. 양손곤 이 승려의 지팡이는 곤이라고 하네. 곤? 스펠은 어떻게 껴주지? 필살기도 있어요. 필살기 나중 가면 필살기도 배우나. 쇼트보우는 한 손이에요. 쇼트보우는 상점에서 팔아나? 어? 이 친구 좀 세다. 8레벨, 3레벨이야. 어쩐지 얘 좀 세더라. 아까 연습 전투 때 굉장히 세던데. 아무거나 껴주겠습니다. 마법은 사야 되나봐. 어, 데드샷은 기본으로 배워져 있는데? 어? 어려우니까 방패 하나 들자.
나중에 전직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쇼트보호 플러스 방패. 협공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놈들? 배울 거 없는 애들은 협공이라도. 내가 보니까 얘 겟드라는 뜻이 나중에 나간다, 나갈 수도 있다는 뜻 같은데? 요, 나중에. 아, 네. 한동안은 좀 태고 할 것 같아. 요 게임 한동안 좀 달릴 것 같아요. 기고파랑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게임. 일단은 할 것 같습니다. 너도? 얘가 좀 쓸만하던데? 자, 요 정도 해놓고, 다음에 또 와서, 상점 한번 가볼까? 내가. 좀 좋은 거 파나? 그냥, 뭐야. 베르게의 바람총? 네임드인데? 뭐지? 아리아 8칸이고 얼마죠? 아, 얘도 한 손이야 그럼? 어, 얘도 한 손이네. 우리 주인공은 양손검 껴야 되나? 주인공은 양손검 마려운데? 양손검 못 참아. 방패 필요 없어. 양손검 간다. 쇼트보호 하나 살게요. 바람총은 뭐지? 궁금하니까 사볼게. 주문서 지금 사야 될까? 슬립? 패럴라이즈, 마비. 패럴라이즈 맛있는데? 이거 복수인데, 복수? 하셔야 되나? 나중에 몬스터 유닛들 잡아오면은 옵션? 그럽시다. 패럴라이즈 넣어줄게 얘한테. 얘가 전문 법사거든. 그리고 우리 이 친구는 아까 사온 양손검 껴주고. 한손검 지금부터 버릴게.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양손검으로 전직할 수도 있어 했어. 우리 기사단 이름은 나이트클럽입니다. 그렇죠? 자, 나이트클럽의 대망의 첫 전투 가자. 타임마우스 언덕으로. 내에서는 누가 12명까지 가능하다는데? 잠시만요. 저 좀 더 사올게요. 죄송한데. 야, 더 사와야겠는데? 아, 배치 6명이라고? 조단자가 한명 빼야겠는데? 롤라 빼. 롤라 어딨어? 롤라랑 오서 빼고 이대로 6명 가면. 아, 됐네. 얘네들 때문에. 게스트 놈들 때문에.